우리 뉴 스타트 2부 세미나는 우리가 1부 세미나 때 가장 그 중요한 핵심 그것이 뭐냐고 하면 하나님이 질병을 치유하신다. 물론 뭐 종교적으로 얘기하면 뭐 하나님이니까 뭐 하실 수도 있겠지 이제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수도 있는데 사실 모든 질병은 여러분이 일부 세미나 때 들으셔서 배우셔서 아시겠지만 다 그 유전자의 변질로서 여러분의 세포가 변질돼서 그래서 세포가 올바른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돼서 그래서 그 변질된 세포 때문에 우리가 병이 생긴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유전자를 잘 연구를 해 보니까 이 모든 유전자들은 다 무엇에 반응해요? 뜻에 반응한다. 즉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그 내면의 환경.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가. 내가 이해하고 상대방을 용서할 것인가, 아니면 영원히 울분을 터뜨리고 분노하고 증오하면서 살 것인가.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유전자의 상태가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변한다는 그러한 놀라운 사실을 과학자들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 유전자라는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고 알려졌던 오랜 동안에 그 우리 의학계에 잘못된 그 관념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타임지라는 이 잡지, 이 본래 의학 잡지가 아니죠. 그런데 이 타임지가 10년 전에 2010년 1월 18일자에 크게 특집 기사를 내렸습니다. 왜 당신의 유전자는 당신의 운명을 결정하지 않는가? 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걸 특집 기사로 만들어가지고, 이 세상에다가 터뜨렸습니다. 이 말을 잘 보면, 왜 당신의 DNA 유전자는 당신의 destiny, 운명이 아닌가? 옛날에는 우리 의사들이 다 우리의 유전자가 지우야, 죽겠다. 옷 입고 가서. 가서 옷 입고 와. 지금 감기 들어. 괜찮다고? 입어. 내가 보기에도 추워 보인다. 오늘 저녁에 누가 같이 앉아도 돼? 그래? 혼자 잘 수 있어? 오케이. 그래서 유전자가 유전자라는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고 우리 의학계에서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 유전자가 결국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그렇게 큰 오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유전자가 변하기 때문에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 속에 있는 정상적인 유전자가 비정상적인 암 유전자로 변질이 돼서 그래서 정상 세포가 암 세포로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비정상적으로 변질된 유전자도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그런 놀라운 사실. 네. 정말 오랫동안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던 그 진실이 드디어 불과 10년 전에 이렇게 타임 잡지 그냥 그 표지에 돼서 특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후성 유전자도 후천적으로 변할 수 있다고 이제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 이 에피제네틱스 즉 후성 유전자 의학이라는 새로운 과학이 reveals 나타내 보여준다 무엇을 어떻게 the choices you make can change your genes. Choices you make, 당신이 선택하는 그 선택 때문에 당신의 유전자는 어떻게 change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여러분이 암이 날라면 여러분의 유전자가 다시 변해서 정상 유전자로 돌아가서 암 세포가 정상 세포로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암세포가 우리 몸 안에 생기면 그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 자연 항암물질이라는 그러한 놀라운 물질 우리 인간 제약회사에서는 아직도 만들어낼 수 없는 그 정말 하나님이 디자인한 항암제, 자연 항암물질 이라는 그런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이 우리의 면역세포, 이 T세포라는 면역세포에 그 우리 몸을 구성하는 정상세포는 전혀 해를 끼치지 않고 암세포만 정확하게 골라서 죽이는 지금까지 아무리 현대의학이 발달했다고 해도 그런 이런 T세포가 만들어낼 수 있는 T세포라고 합니다. T세포. 이런 항암물질을 생산해내주는 이런 유전자라는 게 있다. 그래서 이 유전자가 켜지기도 하고 꺼지기도 하는데 암 환자들의 T세포 속에는 이 유전자가 이 암세포 죽이는 유전자가 꺼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암 자기 몸에 생긴 암세포를 죽이지 못하는 상태가 암 환자의 상태다. 옛날에는 잘 죽였다. 왜? 옛날에는 이 유전자가 어떻게 잘 켜져서 그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잘 생산하고 있었으니까 내가 지난 40년, 50년, 60년 동안 암 환자가 되지 않고 잘 살아왔다. 그런데 내가 언제부턴가 이 암세포가 자꾸 생겨도 죽이지 못하고 그래서 점점 암세포들이 암덩어리를 이루게 되고 그렇게 되었다. 그 이유는 이 유전자가 켜지지를 않고 그냥 꺼져 있는 채로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암 환자로서 암이 나려면 아까 얘기한 대로 암세포 속에 비정상적으로 변질된 유전자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암이 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T세포 속에
이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꺼져서 내가 암세포를 못 죽였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죽여달라고 할 판이 됐는데. 그래서 암 환자가 됐는데. 이 꺼져버린 유전자가 다시 켜질 수만 있다면 다시 나의 T세포는 암세포를, 나의 이 T세포들은 이 암세포를 죽일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서 그래서 암이 치유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이 유전자가 켜지기도 하고 꺼지기도 해요. 그러면 이 유전자를 이렇게 켜지기도 하고 꺼지기도 하려면 반드시 어떤 에너지가 필요하다. 어떤 힘이 필요하다. 그 힘을, 그래서 그 힘이 없으면 유전자는 전혀 작동할 수 없다. 유전자가 우리 몸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 세포 속에 있는 모든 유전자가 힘이 없어서 작동을 안 하게 되면 우리는 뭐예요? 죽어버려요.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이 우리들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들이 이렇게 켜지기도 하고 꺼지기도 하면서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힘, 조절력. 그래서 우리가 살아 있을 수 있게 하는 힘을 생기라고 부른다. 생기. 그렇죠? 생기. 그래서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힘, 생기. 생기를 그냥 간단하게 줄여서 그냥 기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이 생기를 다른 말로 하면 생명력,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힘, 생명력이라고 불러. 그러면 이 생기는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힘이다. 이 생기라는 말이 말을 우리가 많이들 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 사람은 생기가 넘치는구나. 저 사람 보니까 뭐요? 생기가 하나도 없어. 어떤 사람이 건강해요? 생기가 넘치는 사람이 건강하죠. 그렇죠. 자, 그러면 그 생기라는 게 뭐냐? 여러분, 생기라는 말을 어디 한번 읽어보신 일이 있나요? 예, 네, 여러분이 교회를 댕기시면 성경을 보면 성경에 생기란 말이 탁 나옵니다. 하나님이 무엇으로 사람을 만들었다고요? 예, 흙으로. 자, 여기 보시면 창세기 보시면 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무엇을? 그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살아났다 이렇게 되겠어요. 다른 말로 보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여기서는 생명의 호흡이라고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어떻게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흙으로 만들어졌던 인간이 살아나게 되었다.
그래서 성경을 하면은 생기는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네.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한 거래요? 불어넣어 주셨다 그래. 네. 불어넣어 주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 불어넣어 주셨다는 말은 그 생기가 어디로 나왔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좋아요. 하나님의 뭐로부터?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아시겠죠? 그러니까 생기는 하나님이 그 입으로 불어넣어 주셨다. 그것이 생기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생기는 어디서 나오는 것이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생기가 나오는데, 그 생기를 죽은, 그냥 방금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놨는데, 이 사람은 살아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죽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그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면 흙으로 만들어진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난다는 말. 그러면 사람이 살아난다는 말은 사람은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세포 속에는 유전자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그게 세포를 컴퓨터로 보면 돼. 그런데 그 컴퓨터에 깔려있는 유전자는 그 컴퓨터에 깔려있는 각종 프로그램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컴퓨터에 깔아놓은 프로그램이 다 어떻게 꺼져 있으면 컴퓨터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야. 그렇죠? 그런데 그 프로그램이 우리가 클릭, 더블 클릭 탁탁 해서 프로그램이 착 켜지면 그때는 컴퓨터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우리도 마찬가지야. 그 우리 인간도 우리 세포 하나하나를 그 유전자라고 불리우는 프로그램이 깔려 있는 컴퓨터로 볼 때 그 생기가 탁 들어가면 그 컴퓨터의 프로그램 유전자가 팍 켜지면서 드디어 작동을 시작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음식을 잡수시면 위장 세포가 그 음식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소화를 시켜줘야 돼요. 그럼 소화를 시키려면 소화제를 만들어내줘야 돼요. 소화제. 네. 그러면 위장 세포 안에는 그 음식을 소화시킬 수 있는 소화제 또는 소화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깔려있어. 프로그램이 깔려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음식을 먹으면 여러분이 그 위장세포 안에 깔려있는 소화제를 생산하는 유전자 프로그램을 킬 줄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우린 못 켜요. 우리는 야 맛있다 하고 먹으면 그 음식이 위장으로 들어가면 이 꺼져 있던 소화물질 유전자를 탁 켜줘요. 그 켜주는 에너지 힘은 뭐라고요? 생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유전자를 켜고 끄고 조절하시는 생기를 오늘도 우리에게 꾸준히 불어넣어 주시고 계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기가 안 들어오면 유전자는 어떻게 돼요? 꺼져버려요. 꺼져버립니다. 그런데 언제 생기가 안 들어와? 막힐 때. 뭐가 막힐 때? 기가 막힐 때. 기가 막힐 때는
어떤 때일까? 예. 네. 자, 기가 꽉 막히면, 기가 너무너무 막히면, 어떻게 돼버려요? 온통 유전자들이 어떻게? 다 꺼져버려요. 그러면 잠시 동안 어떻게 돼? 기절해요. 기절해. 기절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생기의 길을 막는 것은 무엇이 막아요? 어떤 나쁜 소식을 들었을 때야. 그렇죠? 또는 아주 나쁜 일을 당했을 때야. 어떤 일을 당했을 때요? 사기 당했을 때, 배신 당했을 때, 그렇죠? 아니, 그 가장 친한 친구가 배신을 했어. 아, 그냥 아찔하고 쓰러져. 왜? 기가 꽉 막혀. 뭐 한마디에? 그 말 한마디. 아니, 걔가 나를 속였단 말이야? 배신했단 말이야? 이럴 수가. 우리 유전자는 그만큼 말 한마디에 예민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런 현상을 우리 뉴스타트에서는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한다. 자, 속였다. 나를 속였구나. 라는 것은 거짓입니다. 그렇죠? 거짓. 자, 거짓에 의하여. 거짓 때문에 내가 기가 꽉 막혀요. 또 어떤 경우에 기가 꽉 막혀요? 너무너무나 악한 일을 당했어. 이렇게 악할 수가 없어. 응. 이렇게 악할 수가 없어. 악한 일을 당하면 억울해요, 안 해요? 너무너무 억울해. 악한 일을 당하면 너무너무 기가 뭐예요? 안 막혀. 악한 일. 거짓이 길을 막아. 악한 것도 길을 막아.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너무너무 더럽고 안 입고 매시끄러워. 너무너무 정말 더러워. 더러움. 이런 것들이 뭐를 막아요? 기를, 생기를, 기를 막아. 기를 막는다. 그래서 우리는 기가 막히면 무슨 말이 절로 튀어나와요? 기가 막혀 죽겠다. 라는 말이죠. 죽을 맛이다. 생기가 나면 뭐예요? 살만 난다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이 길을 막는 것이 거짓이라면 우리가 생기가 넘치게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 거짓의 반대겠죠? 그 거짓의 반대는 뭐예요? 네, 거짓의 반대는 진실이죠. 크, 그래, 그것이 맞아, 진실.
신세계야. 그러면 생기가 나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악의 반대는 뭐예요? 하, 그분이 그렇게, 예? 예. 예? 자, 선. 그렇게 나에게 선을 베푸셨구나. 참, 감사하다. 생기가 나요, 안 나요? 예, 네, 생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 진. 선. 그 다음에 또 생기가 넘치게 하는 것은 뭐예요? 더러움의 반대. 아름다움이야. 하, 너무너무 아름답다. 네? 네. 너무너무 아름답다. 네. 네. 아름다운 것들 중에 어떤 게 있어요? 꽃, 꽃, 꽃. 뭐 아름다운 거 참 많죠. 꽃. 그런데 봄이 되면 꽃이 피어요. 어떻게 꽃이 그? 응. 꽃 하나 하나를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정말 이뻐요. 꽃들이. 그 이쁜 꽃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무슨 소리가 절로 나요? 아, 이 어머, 이쁘다. 그러면 내 마음이 기뻐져요, 안 기뻐져요? 자, 기뻐진다는 것은 내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물질이 생산된 거야. 어디에서? 뇌 세포에서. 뇌세포에 뭐가 있길래? 유전자가 있어. 무슨 유전자? 내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물질, 엔도르핀이라는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있어. 그 유전자가 꺼져 있다가, 아, 이쁘다! 그러면 이 노란색 유전자가 짠! 하고 켜진다니까. 에이, 더러워! 그럼 꺼져버려. 아시겠죠? 야, 그 좋은 소식이야. 근데, 아, 그 녀석이 나를 어떻게 속였구나. 꺼져버려. 그래서 우리들의 유전자의 상태는 시시각각으로 우리가 어떤 뜻을 받아들이게 되느냐에 따라서 시시각각으로 유전자는 어떻게 변한다, 이 말이야. 응? 그래서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그래서 이 진선미의 뜻, 진선미. 이게 우리 유전자예요. 유전자고. 이게 뭐? 진선미가 들어오면 유전자는 생기가 넘쳐서 이 유전자가 해야 될 일을 아주 잘한다. 그런데 여기 그 진선미, 그래서 이 기는 결국 기는 뭐냐? 이 생기는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진, 선, 미. 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자, 그러면 이 진선미를 다 합하면 뭐가 될까? 진선미, 이거는 진실하기도 하고, 너무나 진실할 뿐만 아니라, 너무나 아름답고 선한 것이야. 그런 게 뭐 있어요, 여러분? 예? 그런 것을 사랑이라고 그러죠.
자, 사랑인데 그 사랑이야말로 진실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사랑이야. 박사님, 사랑하다가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그거는 진짜 진선미의 사랑은 아니야. 자, 그거는 우리 인간의 사랑이야. 인간의 사랑이란 것은 우리 인간은 다 생각이 무선적, 조건적이야. 나에게 잘해주면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미워하고, 화내고. 그거 별로 아름답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 별로 진실성이 없죠. 진짜 진실한 사랑이라면 어떤 사랑이 진실로 정말 진실한 사랑일까? 네. 내가 아직도 부족해서 시킨 대로 안 할지라도 어떻게 나를 그대로 사랑해줘. 그런 사랑. 여러분, 결혼을 딱 했는데 남편이 좀 둔한 것 같아. 여자의 마음을 잘 몰라주는 것 같아. 네. 네. 그러면 미워지고. 그거는 결국은 사랑이라기보다는 무슨 마음이에요? 이기적 마음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너는 나에게 어떻게 잘해주기 위하여 너는 사는 거야. 그러면서 나는 뭐요? 나는 나를 위해서만 살겠고 너는 나를 위해서 살아. 이 말이 돼, 안 돼? 네, 안 돼요. 그런 마음을 이기심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말하는 우리 인간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은 모자 써? 뭐 써? 쓸지는 안 써도 괜찮아. 초보여서 그래.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사랑은 알고 보면 그거를 사랑이라고 부르기가 정말 뭐해요? 왜? 우리는 그걸 사랑이라고 부르지만 알고 보면 누구 중심적 사랑이다? 자기 중심적 사랑. 그런데 진짜 사랑은 나의 필요를 위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어떻게? 베푸는 사랑. 그것도 뭐 없이? 조건 없이. 조건 없이. 그것이 진짜 사랑. 그 진짜 사랑은 누구만 할 수 있는 사랑이다?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사랑. 그래서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은 정말로 진실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사랑이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이 사랑이야말로 진짜로 뭐를 주는 사랑이다? 생기를 주는 사랑.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사랑도 사랑 중에서 가장 자기중심적이 아닌 사랑을 무슨 사랑이라고 불러요? 그거를 모성애라고 불러. 모성애. 네. 그래서 우리는 모성애, 엄마의 사랑을 생각할 때 가장 아름답다고 느껴. 그렇죠. 부부의 사랑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렇죠. 우리가 상대방에게 바라고 요구하는 게 너무 많아. 그리고 그 요구대로 안 들어주면 뭐예요? 이혼할까? 그런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뭐가 아닌 거라? 그거는 사랑이 아닌 이기심이요, 욕심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은 아무런 조건이 없이 베풀어주는 사랑이다. 그 조건이 없이 베풀어주는 사랑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은혜라고 부릅니다. 은혜라는 것은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라는 사랑은 조건 없이 베푸는 것을 뜻해요. 네가 내 말 잘 들어주면 사랑해 줄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 시킨 대로 잘하면 천국 보내줄 거고, 말 안 들으면 지옥 보낼 거야. 이런 것은 무조건적 사랑이 아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자기중심적 사랑에 불과해.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인간의 사랑과 너무너무나 다른 아름다운 사랑은 어떤 사랑이다? 은혜라는 사랑이다. 그것은 아무 조건 없이 베푸시는 사랑이다. 그래서 물론 여러분은 뭐 교회 댕기시면 은혜라는 말은 맨날 듣는 말이지만은, 이 은혜라고 말을 하면서도 결국은 얘기를 가만 들어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은 뭐예요? 자꾸 조건적으로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은혜라는 말이 나에게 별로 감동이 없어. 왜?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그래놓고는 뭐예요? 교회 잘 안 나오면 하나님이 벌 주실 수도 있다. 십일조를 안 내면 복을 안 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결국 만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과연 정말 그런 하나님이라면 십일조 안 내면 벌 주고 복도 안 주고, 그러면 그런 하나님이 무슨 은혜로운 하나님?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은혜, 이 무조건적 사랑이야말로 무엇이다? 이게 기다 이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는 지금 이 생기가 아주 필요한 상황이다 이 말이야. 빨리 여러분의 그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T세포 속의 유전자가 어떻게 이렇게 활짝 켜지려면 뭐가 필요해? 생기가 필요하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 생기의 본질은 진선미요. 진선미가 다 합한 것은 그건 사랑인데, 그 사랑은 우리들의 사랑과 다른 무슨 사랑이다? 무조건적 사랑이다. 이거에 여러분이 초점을 맞추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무엇이다? 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런데 사실 조건적 사랑이라는 말은 성립이 돼 안 돼? 성립이 안 돼요. 조건적 사랑은 결국 알고 본 욕심이요, 이기심에 불과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곧 우리가 보기에는 무조건적 사랑만이 무엇이다? 생기다. 그래서 2부 세미나는, 와,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이구나. 내가 이때까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었어? 조건적인 분으로 믿고 있었어.
그러니까 내 유전자가 하나님을 믿어도 자꾸 꺼지지. 왜? 조건적 사랑은 하나님 자기중심적 사랑에 불과해.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빨리 유전자가 어떻게 켜져서 이 지금 어?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빨리 생산해내 가지고 어? 그래서 암세포를 죽여야만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하려면 생기를 받아야 돼. 근데 생기의 본질은 뭐예요? 진선미야. 이 진선미 우리가 진리를 깨달을 때도 아 그렇구나. 생기를 받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뭐라고 그래요? 아는 것이 힘이다 그래요. 그 힘이 기 아니에요. 뭐를 아는 것이? 진리를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러나 거짓을 알면 그거는 아는 것이 병이 돼버려. 그런 거는 모르는 게 약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 때, 아 그렇구나. 내가 알았을 때 힘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뭐를 알아야 돼? 진실을 알아야 되고. 아, 참 선하시구나.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가 암세포 죽이는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이 암세포 죽이는 거는 누구의 몸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에요. 예, 네, 김정은이한테도 일어나고 있는 사실이야. 그렇죠? 하나님이 이거 김정은이한테 안 해주면 어떻게 돼? 김정은이는 금방 암 걸려서 죽어버려요. 그런데 우리들은 조건적이기 때문에 김정은이 같이 나쁜 사람은 죽어야 돼. 하나님이 사랑 안 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누구 손해게? 우리 손해라고. 아, 김정은이가 아직도 살아있는 걸 보면, 암 안 걸리고 살아있는 걸 보면 하나님이 매일매일 김정은이 몸에 생기는 암세포를 어떻게 이렇게 T세포들을 암세포 쪽으로 이 T세포들을 암세포 쪽으로 이동시켜 주는데도 생기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리고 어? 여기서 이제 이 안에 들어있는 그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 생산한 유전자 지금 현재 이렇게 꺼져 있다면 이 유전자가 어떻게 짱 켜지게 하는 것도 생기다 이 말이야. 그 생기의 본질이 무조건적 사랑이다 이 말이야. 무조건적 사랑.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 두 번 나와요. 아시겠죠? 하나님은 사랑이지.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하는 사랑은 눈물에 씨앗이고 속상한 게 많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그래도 우리는 별로 감동을 안 해요. 뭐 사랑한다 그래서 또 맨날 눈물이나 짜고 있고 속상한 일 오히려 사랑을 안 했더라면 뭐예요? 눈물 짤 일도 없고 속상한 일도 없었을 텐데. 그래서 근데 여러분이 이 생기를 받아야 치유가 되는데 그 생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다? 사랑이다. 그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근데 우리는 무조건적 사랑이 익숙하지가 않아. 그렇죠?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말을 딱 여러분이 들으면 이야, 그 참 아름답구나. 이야, 그거 정말 진실하고 이렇게 느끼지를 못하는 게 문제야, 우리. 무조건적 사랑. 김정은이도 하나님이 사랑한다. 그러면 그게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사랑이 우리 가슴에 들어올 때 이 가슴에 와 닿지가 뭐예요?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이부 세미나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깃들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들의 말은 우리들의 마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라? 사랑이라.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이부 세미나 동안에 생기를 받아야 돼. 근데 그 생기라는 것은 가장 진실함 속에 생기가 있고 가장 뭐예요? 선한 것 속에 생기가 있고 가장 아름다운 것 속에 생기가 있는데 그것은 사랑이다. 그래서 사랑이 우리에게 가장 생기를 줄 수 있는데 우리 인간적인 사랑도 그것이 엄마의 사랑처럼 그래도 무조건적이라면 우리가 생기를 많이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아기를 키울 때도 자꾸 어떻게 키워? 조건적으로 키운다고. 엄마 말 잘 들으면 사랑해 줄 거고 말 안 들으면 혼내 줄 거야 이런 식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성애조차도 어떻게 우리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철저히 뭐예요? 무조건적이라고.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감동을 받아야 되는데 감동이 별로. 그게 이제 여러분이 점점 아, 이 성경 공부, 성경 말씀 즉 하나 성경 말씀 공부라는 말은 결국 뭐를 더 확실하게 아는 공부요. 사랑을 아는 공부야.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성경 공부라는 말은 하나님 공부란 말은 사랑 공부한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 이부 세미나는 사랑 공부하는 거야. 아시겠죠? 예. 그래서 내가 그 사랑의 사랑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런 사랑이구나. 내가 그동안 이거를 조건적인 사랑으로 잘못 뭐예요? 오해하고 살았구나. 그러니까 내 유전자가 자꾸 꺼졌지. 그러니까 내가 암세포를 못 죽였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자꾸 하나님이 무섭고, 그러면 혼내지 마. 그래서 하진이하고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들려. 너희들은 조그맣게 얘기하니까 안 들릴 거라고 생각했지? 근데 다 들려. 들려도 좋은데 조금 방해가 돼. 맞지? 그러니까 더 조그맣게 하든지 나중에 끝나고 하든지 그렇게. 여러분, 요렇게 교육을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시끄러워. 종이 안 할래? 혼나고 싶어?
그랬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지우 엄마도 그랬나? 아니요. 그래서 이 엄마는 너무 젊어 보인다. 그렇죠? 그 이 엄마도 그렇게 키웠나? 그렇게 키우면 누구에게 손해가 가요? 애한테도 물론 애 유전자도 껴고 엄마의 사랑이 사랑답지 않아 보여. 그러면서 내가 조건적으로 자꾸 되니까 나도 스트레스가 많아지는 거야. 내가 조건적으로 딱 생각하게 되면 나하고 남편의 관계도 조건적으로 자꾸 보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 무조건적 사랑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곳은 성경 말씀밖에는 없어요. 아시겠죠? 무슨 말씀 받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참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한다라고 할 때 자꾸 성경 공부를 할수록 하나님이 뭐예요? 조건적으로 보여. 무서워 보여.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정말 성경 공부하는 보람이 없어요. 그래서 생기가 들어가야만 병든 사람도 어떻게? 나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무조건적 사랑이 있다. 그 사랑이 생기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셨다는 말은 맞는 말이지. 네. 그렇죠. 과학적으로 맞아요, 안 맞아요?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종교적인 얘기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암을 고치셨다. 이거 무슨 종교적인 얘기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그 무조건적 사랑을 다시 깨닫고, 아, 그렇구나. 내가 이걸 이때까지 몰랐구나. 아. 이걸 깨달으니까 유전자가 켜지면서 내가 너무 어떻게? 너무 기뻐져요, 안 기뻐져요? 그럴 때 유전자가 켜지고 있기 때문에 기쁘다 이 말입니다. 예. 네. 네. 그래서 유전자가 켜지고 있기 때문에 병은 날 수 나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오늘 저녁에 그 맛보기만 딱 보고 말씀 한 말씀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누가복음 6장. 자, 예수님이 하는 말씀. 너희는 누구를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여러분, 원수를 사랑. 원수 내 말 잘 들어 안 들어? 내가 제일 미운 사람이 누구요? 내 원수지. 우리 인간은 원수를 사랑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원수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도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보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서 자, 왜 그 생략하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 원수를 사랑하고 그 원수를 어떻게 하라? 아주 좋게 대해주라 이 말이, 선하게 대해주면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주라, 빌려주라. 자, 그러면서 여기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하나님 은혜가 뭔지도 몰라, 하나님을 우습게 알아. 은혜를 모르는 자와 어떤 자에게도, 악한 자에게도, 김정은이처럼 사람을 막 죽이고 그러는 악한 자에게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
인자로우시니라 하시겠죠. 그러면 김정은이도 사랑하신다면 여러분 사랑하는 것은 문제가 돼 안 돼? 전혀 문제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과연 나를 잘 봐주실까 이런 생각하는 것부터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것과 다름없어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나 같은 내가 보니까 나쁜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할까?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을 뭐예요? 모욕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가 때때로 내 마음속에 아무리 나쁜 생각이 들어오더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 사랑을 변하시지 않고 나를 사랑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의 논리로는 좀 안 맞죠, 그렇죠? 우리의 삶에는 이게 잘 안 맞아가지고 감동이 덜 온다 이 말. 그러나 이제 우리가 내일부터 이 하나님의 그 예수님 이제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구체적으로 그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정말로 정말로 무조건적 사랑이구나. 심지어는 악한 자에게도 악한 자 김정은이에게도 뭐예요? 인자하심.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암에 걸렸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이 나쁜 생각을 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벌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니다 이거야. 아시겠죠? 그것은 내가 내 유전자를 껐어. 왜? 자꾸 조건적으로 생각하고 섭섭하다. 밉다. 왜 내 마음대로 안 해주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 말씀을 통하여 조금씩 조금씩 깨달아가면 여러분 속에 마음 속에 생기가 자꾸 쌓여. 아시겠죠? 쌓여지면 여러분도 점점 더 생기가 넘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어떻게 엄마 보니까 생기가 좀 나는 것 같아요? 예? 네? 네. 엄마는 지금부터는 엄마 얘기는 이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일부러 오는 생기도 어떻게 막고 살았구나. 내 유전자를 나도 모르게 내가 어떻게 막으면서 살았어. 지금부터는 나는 캐면서 살 거야 라고 새로운 선택을 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 놀라운 선택. 그래서 이제 엄마가 딸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딸도 이렇게 엄마가 선택한 새로운 길을 같이 가줬으면 좋겠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딸도 지금부터 이렇게 엄마와 함께 가주면 아주 행복하고 건강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신다는 것은
그거는 과학적인 뭐요? 사실이다. 그래서 그건 그냥 종교적인 어떤 기적이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생기를 체험하시고 정말 놀라운 치유를 이루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 곧 은혜이기 때문에 그 사랑 속에는 생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말씀 속에 또 생명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유전자가 변질되었을 때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그 유전자들을 일일이 회복시킬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생기, 곧 무조건적 사랑이 들어온다면 우리가 우리의 가슴을 열고 그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인다면 그 무조건적 사랑이 생기가 되어서 우리의 유전자, 변질된 유전자들을 회복시켜 치유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그냥 종교적인 어떤 기적적 현상이 아니라 과학적 현상으로 설명이 되는 이런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이 강의를 듣고 힘이 납니다. 앞으로 계속 이 2부 세미나를 통하여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더 깊이 이해하는 그 이해력을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하나님이 더 좋아지고 더 가까워지고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의 따스한 품이 느껴져서 우리도 치유받는 이러한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들과 우리 모두들과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